passando la sua lezione, la studentessa.감옥에 살았구나. 시차가 조금 반박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있는 뭔가 유적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 발전하는 전략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엘리코 단골로 교황 피우스 2세. 그럼 혹시 저도 아세요? 저도. 사실 이 메디치 가문의. 저는 이제 그 시노리오 광장 그 시청사 그 위에 그 천탑. 아 맞네. 아 기가 막히다.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올라갔었고 아주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넓은 광장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그맨 출신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거를 잘하는 개그맨들을 한 20명은 보여줄 수 있어요. 광장에 있는 그러면 이 청사 안에는 볼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많죠. 원래 이 피렌체 시청사는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꼭대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황소의 종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서 종이 울려 퍼지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저 종을 쳐요. 그럼 피렌체 시민들이 여기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저기 발코니 있죠. 예. 저 발코니에서 이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해요. 우리가 메디치 가문을 축복시켜야 되겠다. 좋냐 나쁘냐. 그럼 저기서 이제 밑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하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와,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쭉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다 모여서 좀 다 같이 모여 볼 수 있는 지금 광장도 필요하고 서로 이제 뭐 네, 나향 토론도 하고 어떤 담론을 펼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정말 광장 문화가 제일 부럽습니다. 광장 문화. 우리가 이제 팔라초 100km 피렌체 100대 옛날에 시청사죠. 시청사. 대회의실에 네, 그래서 지금으로 먼저 시의원들 이야. 모집 장소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 1,500명이 피렌체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소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제가 마치 피렌체 시장이 된 듯한. 소리하고 싶네요. 근데 연설보다 대공 부인의 아파트 대공 부인의 숙소죠. 그래서 저기 벽장 같은 게 아직은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보시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걸 지금으로 만들어서 지도를 했다는 자체가 좀 쉽시다 이제. 하나의 그 청사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옛날 청사 같은 걸 이제 지금 보통 새로 청사를 짓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막 부시고 새로 짓는다. 옛날 거지 그대로 남겨놓고. 맞아요.
아니 줄을 세야 하니 줄을 서서 기다릴 만하니까 기다릴 테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상쾌해. 기가 막히네. 여기는 아무도. 아 기가 막히다. 내려가실 생각이 아쉽나요? 아름다운 여인과 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열 걸음을 걸어가면서 아홉 번을 뒤돌아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열 걸음을 걸어가다가 아홉 번을 뒤돌아봤을까.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 같아요. 식사하러 가십시오. 야. 맛있는 냄새가 나네. 우리 포장마차예요. 네, 포장마차. 보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저는 우동이나 뭐 이런 비슷한 종류가 있으면 저 참새구이가 있는가 보러 봤네. 이태리가 이게 유명하고. 뭐 길에 앉아서 먹는 거야? Il bollito è il sottofesa, una parte del collo della mucca. Ok. Molto particolare. Viene cotto più di 4 ore. 진짜 맛있겠다. 제 거예요. 아니야 하나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나와요. 나와? 예. 너무 안 먹을게. 선생님 왜 닭만 드세요? 땡큐. 먹을 게 다 먹어. 먹을만 하구만. 괜찮아요.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우리나라 육개장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하나면 이태리 음식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선생님 밥만 드신다고 보세요. 어? 나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레드 와인. 자, 남은 오후 일정을 드리죠. 네. 오케이, okay, yeah. So may I order? Yeah. I want a pizza and one cooked vegetables with spinach, please. Yeah. No. 나는 지금까지 짝꿍이 있어서 짝꿍하고 같이 다녔는데 또 거기서 볼 것도 있고 또 나 혼자만 이렇게 또 보고 싶은 데가 있고 혼자만의 여행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오, oh, this is vegetable with spinach. Spinach. May I when I eat for with this crust pizza and with spinach or just separate? Yeah. Together or? You can eat separate. Separate. 아 이것도 맛있네. 올리브유를 조금쯤 맛있겠다. 제가 지금 신요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크러스트 피자 조각에 스피나치를 넣고 이 올리브유를 넣고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 훨씬 부드럽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공짜인데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혼자 먹으려니까 기수 형한테 미안한데. 아, 기수야 잘 먹어. 자, 성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지금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편해요. 좋네. 성님들이랑 점심 또 먹었으면 기수야 뭐 가져와라. 뭐 소스 뭐 없냐? 이번 식사만큼은 좀 우아하고 천천히 저만의 시간을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 놀라지 마세요. 예. 옆에서 예. 돌 떨어지는 소리예요.
머쉬룸 앤 위드 햄. 오케이, 땡큐. 토마토 소스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 대립피자 맛이 아주 얇고요. 정말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영화 재회의 장면이 맛있다나. この先のこと実は何も考えてないんだ。 준세이가 여기서 있고 아마 아오이가 저기서 있었을 겁니다. 둘이 여기서 재회의 장면을 찍힌 이유가 여기 붉은색 벽돌 건물이 보이시잖아요. 붉은색 벽돌 건물의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저기 창문이 이렇게 나무 창문이 열려져 있죠. 그 나무 창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아쉽게 안 받네요. 네. 여기 오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재회의 장면이 생각이 나서 기수한테 얘기해 주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안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만나기로 한 우리 가이드 분.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오피치 미술관으로 가서 투어를 하실 거예요. 오피치가 혹시 그 오피스라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큰 성님한테 많이 하고 오셨네요. 아니요, 그게 끝이에요. 오피치 미술관에는 2,500여 점 정도 되는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르네상스 시대의 그 흐름을 미술을 통해서 오피치 미술관에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이 여자가 바로 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아, 혹시 그분인가요? 저기 메디치 가문에서 마지막에 미술 작품을 좀 나라에다가 기부하면서 피렌체에다 기부하면서 죄송한데 이거를 국외로 발출하지 말아달라. 공부를 많이 하겠네. 아, 왜냐면 기억이 남았거든요. 안나 마리아 루이자. 아,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미술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피렌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미술 작품이 저분들 거였죠? 메디치 가문의 거죠. 안나 마리아 루이자. 안나 마리아 루이자. 루이자. 우와.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되게. 그럼 저희가 지금 볼 게 중세 시대 그림인 거죠? 그렇죠. 중세 시대 그림을 먼저 보고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표정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표정이 무표정. 이번 방부터 중세 시대로 넘어가나요? 르네상스 시대의 성막을 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또라는 사람은 서양 회화의 아버지, 그다음에 르네상스 회화의 문을 연 사람,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피렌체 어저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렌체의 그 도모 성막, 네. 종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조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드디어 조또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가슴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목의 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볼 터치도 조금 더 여성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650년 전에 지금 그림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오. 여기는 조금 이제 익숙한 그림들인데. 어떻게 좀 아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도 한 번쯤 봤던 것 같은 그림들 좀 익숙한데요? 야, 저 그림 확실히 알아요. 저 그림 알아요? 저 그림은 확실히 그 조개 위에서 예. 예. 저 그림을 본 적 있죠. 전형적인 그 르네상스의 이런 공간을 갖고 알려준 그림이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의 전속 화가처럼 아주 메디치 가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보티첼리가 좀 더 유명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뒤에 등장하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에 나오는 레오나르도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등장함으로 해서 같이 좀 바라는 그런 아주 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 왔으니까 말을 한번 타는 걸로. 아, 타고 한번. 정말로 좋네. 그러죠? 예. 타시고 싶으세요? 예. 예. 산타 마리아 까르미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타. 자. 묻지마 관광. 아, 설레이십니까? 아, 너무 설레입니다. 이 피렌체를 예. 말을 타고 예전에 다녔던 말하자면 단테처럼. 아, 시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예.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은 지금 처음 와보는 골목이에요. 그렇죠? 이게 걸으면 우리가 못 걸는데 네. 다행히 말이 우리 대신 걸어주니까 예. 말한테 우리가 고마워야 할 것 같아요. 말아 고맙다. 네. 아. 네,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다. 예. 막 갑니다. 자, 기사님 속도 좀 줄여주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무서워서가 아니고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서 예. 우리 신 형님하고 저는 예.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운이 좋은 날. 피니쉬? 피니쉬? 예스. 제스 먹?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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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걸어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말을 탔더니 이게 참 말을 한번 타고 났더니 이제 걸어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지? 기가 막히네. 여기는 이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 큰 나무가 있었네. 다른 예배당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당입니다. 아, 내가 여기 보여줄 게 있는데 아, 여러분들 산 로렌쪼 교회거든요. 메디치 가문의 영묘가 있는 이제 산 로렌쪼 교회인데 근데 이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게 관광객도 많고 많이 장식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지역이 아주 그러한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이게 산 로렌쪼 교회를 지으면서 이 지역을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공공정책을 여기까지만. 아, 정말 정교하네요. 아. 야, 저게 1400년대 작품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참 했을까.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곳은 이제 코시모데 메디치의 무덤이 있다는 석판입니다. 석판 모양이 이제 저렇게 타원형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타원형 모양은 영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철 구조물이 소리가 들리게 밑으로. 그러니까 저 중앙재단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보면은 이 철 구조물을 통해서 지하로 전달이 돼서 무덤까지 들리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입니다. 진짜 코시모데 메디치의 영묘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코시모데 메디치의 무덤입니다. 저기 위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데는 그 코시모데 메디치의 석판이 있는 곳에 철 구조물로 만든 데서 위에서 미사 소리가 들려 내려오게 이렇게 만든 구조물입니다. 한때 세계 유럽의 최고의 부자였던 코시모데 메디치는 사후 세계에 집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안녕. 아직 낮이라 덥네요.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예. 잘 어떻게 잘 즐기셨습니까?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또 미켈란젤로에 다시 왔잖아요. 미켈란젤로 광장에 여기 왜 온 줄 아시죠? 근데 왜 왔지 여기? 죄송한데 지금 한복 일부러 갈아입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모른 척하기엔 너무 복장이 지금 너무 고수의 느낌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렌체의 지축을 한번 흔들어 봐야죠. 아 지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축, 예, 지축을 흔들면 놀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지축을 흔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을 흔들어야죠. 이 사람들한테 우리 판소리를 즉석으로 한번 들려주고 아. 그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피렌체야 내가 왔다. 예, 사실. 아. 높은 친데. 너 이리 온너라 흙을 올려. 그냥 나하고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 음은 한번 한번 마셔보시자고. 너 이리 온너라 흙을 올려. 이리 온너라 흙을 올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반응은 괜찮을 것 같아. 반응은. 이따 가 지금 가야 돼. 이제 한 큰 성이 모시면 가야 되잖아요. 2, 30분 있다가. 앉아서 앉아서. 띠리 띠리리리리 아니 첫째는 키가 좀 내가 좀 힘들었어. 자 맞아 딱 맞았어. 꽤 이쁘다. 약 3만 원 정도 하네. 야 가격은 정말 괜찮다. 엑스큐즈 미 아이 원 투 트라이 디스 원 오케이. This is 100. White one and brown one, okay? Each. 이쪽 그릇이 제가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 개 저도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한 우리 형님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어야 되겠다. 오늘 좋아하겠다. 아, 그게 지금 준비하신 북인가요? 예,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했어. 이건 지금 농악할 때, 사물놀이 할 때 지금 쓴 북이거든요. 아니, 소리 북. 예? 그 농악북으로 놓고 소리를 해? 라고 혹시 걱정을 해 주실까 싶어서 그러나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아, 저기 계신다. E violino e poi grande maestro di canto si chiama Pansori e lui fa la canto e grande applauso per favore.
사랑과 이도령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 보는 디. 잘한다. 어이. 이리 혼너라 업고 놀자. 이리 혼너라 업고 놀아.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의 녹구단의 사랑이야. 둥글 둥글 소바 옷봉에 땡떨이고 콩등백천을 다르르르르 부어시는 발라버리고 시금 털털 개살고 작은 이도령 서른대 먹으려야. 아이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힘못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미있었습니다. 이태리, 이태리 피라고 코리안 피리 차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막내인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소리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웬만한 소리꾼이었으면 그거 못 뚫고 나갔을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왕자님이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공연이 처음일 겁니다. 아, 저도 처음이에요. 판소리 공연이 네. 이 바비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처음 열렸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네네. 정말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왕성님의 예, 매니저입니다. 예예. 예. 아 베니스. 아 곤돌라에서. 아예. 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7시 공연 가능하시냐고. 예. 컨디션 봐서. 예 컨디션 봐서 제가 조율할게요. 예. 그래 예. 그 행사 봤습니다. 예. 다시요. 밥이라도 빨리 먹고 살아야지.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진심감이네. 진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지금 이 특화해. 네. 아민이야. 그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데 한 며칠밖에 안 됐지만. 아침에 머리를 미소 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근성님은 이탈리아 체질이야. 아, 여기 와서 사셔야 돼. 그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죠. 술도 그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뭐야 맛있어요. 다시 또 아침에 솔로몬의 경고를 하나 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예, 덴마크의 철학자 그 키르케골의 유혹자인 게 딱 나오는데 솔로몬이 말했지요. 적절한 대답은 달콤한 키스와도 같다고. 그 얘기예요. 아 맞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내 형님들에게 맞으니까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기쁨을 불어넣어주니까. 어젯밤 근데 이게 벽 쪽에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어제는 어제 사실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심해서 누가 그랬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그동안에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작진 정말 이건 한번 틀어서 그 원인을 한번 밝혀봐요. 나중에 서로들 아니라고 나와주시라고. 아니 계속 두 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 서울에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음성 분석하시는 분한테. 아, 그러니까 또 그 소리공학과 목사님. 이게 누구 건지 좀 권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 가야 돼요.
커피 안 먹어. 맛있네. 네. 근데 나 아침 식사 때 보통 고기 안 먹잖아요, 집에서는. 고기 나오는 날은 아셔야 됩니다. 제작진이 주문하는 건데. 아, 빡세다. 고기 나오는 날은 많이 힘들 거니 아침에 든든하게 드세요. 그럴까 뭐냐. 네. 깨끗하게 먹어야 되죠. 이게 보통 밥이 아닌 거 같네요. 뭔가? 피아지 지역에다 식사를 하시고. 맛있는 거 저요? 그렇죠. 네. 와인 한번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끼안띠. 끼안띠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 바다가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중해. 그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는 식품들이 장수식품이 많습니다. 포도주,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라든지. 일반적으로 피렌체하고 시에나 사이를 끼안띠 지역이라고 그러죠. 아, 네. 중간에 끼어 있구나. 네. 아, 그래서 끼어 있다고 해서 끼안띠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네. 아유, 나도 우리 싱콜라 형님의 가끔 드는 말씀 때문에 나도 뭔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생뚱맞은 소리를. 이렇게 가끔. 생뚱맞은 것이 진리예요. 네. 올리다 포도밭이. 와, 정말 엄청나다. 야, 열렸어, 포도가. 오, 씨. 오. 남이 사람들. 피부장도를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럼 아, 여기서 잡아간 네. 거죠? 예. 오늘 포도를 먹어야겠네. 와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실컷 사줄게. 먹어요? 지금 포도 따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지금. 형님들의 현장 학습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산만 바라보면 더더욱 괴로워하고 싶거든요. 아유 참 정말 생뚱맞으셔. 포도밭에 와서 더덕 얘기를 하시면 또 어떡해요. 자 정말 주인께서 우리를 반갑게. 안녕하세요. 헬로 네, 문천. 반갑습니다. 아이 벨로. 벨로. 아, 아니, 왕창하고 머리가 또 많이 닮았어요. 머리. 머리.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닮았어요. 선조배제. 선조배제. 한 숨을 따가지고. 아이고, 자, 먹어봐, 이거. 아, 왜 이렇게 달아. Quando vediamo, no, inizia già ad essere un po' rosso. E questo ci dà una prima indicazione sulla maturità della. 26. 120 ettari tutta la proprietà. 부자네요, 그런데. 부자.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보관하는 와인을 보관하는 지금 창고인데. 어, 수월이. 오, 와, 내가 그냥. 약간 뜬내, 상을 뜬내도 하고. Questo è del 1600. Nella parte della cantina più vecchia. E qui teniamo i nostri migliori vini, la riserva e il montarsiccio.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숙성된 포도주를 직접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맛을 보러 가시죠. 이야. 아, 너무 좋다. 이게 우리 상이란 얘기예요? 예. 1716년에 메디치 가문의 꼬지모 3세가 이 지역을 끼안띠 와인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때 유래해서 봉쇄 수탄 모양을 따와서 이렇게 끼안띠 지역에서 나는 최고급 와인을
수탉은 뭐야? 부치겠네. 저 검은 닭 수탉이 그려진 와인은? 샌디 와인 중에서 가장 최고 최고급이네요. 국가가 관장한다는 DOCG 등급은 이렇게 보시면 대로미나 지원이 이 오리진 컨트롤 나왔다 에 가란티 있다. 가란티 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가란 보증을 하는 국가에서 보증을 한다 그런 뜻이죠. 네. 아, 잘만 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 머루 와인이나 아니면 뭐 독본자나 뭐 이런 걸로 정말 맛있는 와인들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 와인이 출발하게 된 것도요.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이 이태리 지역의 농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잔을 한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다른 걸 스위치지. 보통 이제 많이 먹는 게 이제 튀김면 우리가 많이 먹는 면인데요. 이 피치라고 하면 이 토스카나 지방에 먹는 정통 음식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우동 면발 같이 생면발 같은 곳에다가 지금 나왔고요. 생면 스파게티네요. 그렇죠. 아, 생면 스파게티와 와인. 분들 중에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느끼하시는 분들은 토스카나 지방에 이 피치면을 특별히 찾으십니다. 왜 튀김면이 아니라. 처음에 먹을 때는 덜 익은 듯한, 그렇죠. 좀 딱딱하고 뜸이 덜 들었다. 예, 그렇죠. 밥으로 말하면 뜸이 덜 든 것 같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 개미가 있어요. 이 맛이 은은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의문인데 가장 그 와인 중에 비싼 와인? 아, non c'è un prezzo limite. Ogni diciamo che nuova bottiglia fa un prezzo a sé e passiamo anche sopra migliaia di euro per una buona bottiglia. 이제 우리 또 술 취하면 사실 흥이 나니까 막 노래도 하게 되고 소리도 하게 되거든요. 술 익자 국화 피자 함은 흔님 모자 다리 돋네 그렇지 아이 야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이 도라를 보자. 임소월의 시에 보면은 벗은 서름에서 반갑고 임은 사랑해서 좋아라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추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밤을 그대여 부으라 라는 맛이 그래도 취하셨는데 잘 나오시네요. 이제 깨놓고 있는 중. 아 이제 깨놓고 있는 중. 그 조금만 더 취해 계세요. 2016, I become honorary consul. Oh, really? Yeah, from Korea, in Florence. In Florence? Yeah. And maybe next year we organize during the Korea Film Festival, Hanji Art. Oh, Hanji Art? With art, with some artists. Some artists make some art craft. So some. 'Cause in Florence there is the restoration institute, very important. Normally, in the past they used the Japanese paper, and so we promote the Korean paper, Hanji, for the restoration. So we try if the institute
can use this particular paper. We have enjoyed it.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very much. Okay. He is very more valuable than this, but this is our mind, okay?시음을 할 수 있는 본인 잔이에요. 그렇죠. 잔이고 등록증과 마찬가지. 네, 등록증이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서 부스에 가서 달라 그러면 주는 거죠. 그렇죠. 일곱 군데 맛을 일곱 군데. 일어났는데 까졌어 올라가 12번에. 네, 12번. Allora, è circa 10 anni che veniamo qui a Greve a proporre il nostro vino ed è una buona opportunità per far conoscere il vino a tutte le persone del luogo che vengono da Firenze e dalle altre province e anche da clienti internazionali che vengono qua da tutto il mondo per poter degustare il vino del Tanti Classico dell'area fiorentina e dell'area senese. (웃음) 아 이런 저기를 어디 가서 이런 걸 경험을 했지? 그렇지. 이런 호사를 언제 얻었어? 술잔을 메고 다니는 나도 처음이야. 죽게 참. 이왕고 와인 하얀색 맛있어. 부장께 생긴 사람. 네. 저쪽으로 가서 여기가 어쩌고 저쪽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In Colorado, United States, we drink a lot of beer. So we have festivals like this, but for beer, but not for wine. So this is unique. This is fun. This is cheap, affordable. 중요한 건 지금 전라북도가 조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사실 10유로잖아요. 10유로를 내고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아니, 어차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이게 동원돼가지고는 안 돼,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너무 같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에 딱 도착하는 순간 물의 도시잖아요, 베네치아. 물의 도시. 물의 도시라기보다도 색깔의 도시다. 색채의 조합.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가 어디냐? 베네치아. 베네치아면 길이 예술인데 길이. 빨리 입관하시오. 아 잠깐만. 자 그냥 보고. 돼지 들치기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는 추억거리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틴트레트를 눌러가지고 이 작품을 그리게 해야죠. 머리끝이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거. 제가 이제 북한에 묘안산에 갔을 적에 네. 가니까 딱 그 40대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저는 꿈결에서도 선생님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어 처음 보는데 하나 더 예, 아니, 더 하나 하나만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만 아니 그 얘기 하나만 한다고 했잖아요.